안녕하십니까. 헤륨 권시혁입니다. 오늘은 제18 일체 동감분. 일체를 같은 관점으로 보라. 모든 걸 하나로 보라. 먼저 원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관부 여시세존 열의 유관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천안부 여시세존 열의 유천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해안부 여시세존 열의 유해안 수보리 어휘나 열의유 법안부 여시세존 열의유 법안 수보리 어휘나 열의유 불안부 여시세존 열의유 불안 수보리 어휘나 여항아증 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존 열의설시사 수보리 어휘나 여일항아증 소유사 유 여시 등 항아 시제항아 소유사소 불세계 여시 영이다부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이소옥토중 소유중생 약간용심 열의실지 하이고 열의설제신 개입이심 심영이심 소유자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수보리 어유나 열의유 유관부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을 가졌느냐 여시세존 열의유 유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을 가졌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열의유 회안부 수보리 어찌 생각하느냐 열애는 해안을 가졌느냐 여시세존 열의유 해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의 오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그 갖추신 안목 눈 그 밑에는 수보리 어유나 열의유 법안부 또 그 밑에 불안부 이렇게 해서 다섯 그 눈에 대해서 눈 안짜지만은 이제 보는 안목이라고 봐야겠죠. 보는 뭐 경계라든가 관점, 견해 그 다섯 가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수보리한테 물어보고 수보리가 네, 세존이시여 유관을 갖췄습니다. 천안을 갖췄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은 우리 같은 이제 범부들 육체의 감각기관의 눈이죠. 보통 뭐 유관검사라 뭐 시력검사할 때 유관검사라 그러죠. 기본적인 우리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눈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천안은 그 예전에 그 6도 33천 제가 하늘나라 세계를 설명드렸죠. 천안은 말 그대로 하늘천자 그러니까 하늘세계에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기본 육안도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세계도 천상 세계도 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사물도 볼수 있고 또더 멀리도 볼수 있는 그런 천안. 우리는 없죠. 이런 천안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안. 지혜의 눈이죠. 이제 아라한들이 일체 계공을 깨닫고 모든 것이 공한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떤 지혜의 눈이 뜨이는 것. 이 지혜의 눈은 우리도 충분히 뭐 경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수행하면은 성취가 가능한 거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법안. 진리의 눈. 그 해안이 아공을 성취했다고 하면은 이 법안은 아공, 법공. 일체 계공. 이게 삼공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내가 없다는 그걸 깨달은 것과 또나 이외 이 법계에 대해서 또 공하다는 깨달음 그리고 모두 통달해서 일체가 공하다는 깨달음 이세 가지를 완전히 깨달아야지 비로소 그때 이제 불안을 갖추게 되는 거죠. 모두 갖춘 부처의 눈. 그래서 이 오안 이 다섯 가지 이안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서 불안은 전체 모든 걸 갖춘 부처님의 눈이다. 그래서 이 안목에 대해서 이 일체 동감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지혜의 눈을 기르면 어떤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어리석었을 때 보는 안목하고 지혜롭게 보는 안목하고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보는 안목에 있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내가 보는 안목이 없으면
또 유류상종이라고 자기 수준의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 그런 안목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두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또 정치라든가 또뭐 경제든 뭐든지 간에 본인의 안목이 높으면은 그만큼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안목에 대해서 오한 부처님을 다 가졌다. 여기 이 일체동감문에서 이 앞부분은 그렇게 묻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한 마음을 제거하면은 이 오한을 다 성취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다 같이 원래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수보리 어찌 생각하느냐. 여 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를 부처님이 말한 적이 있느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그 항아의 모래에다 많이 비유를 하셨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시 세존 열애설시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여일 항아 중 소유사 유 여시 등 항아 시장아 소유사술 불세계 여시영이다보.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 그와 같은 또 항아. 그 항아는 제가 바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지금 항아가 원래 갠지스강인데 거기에 모래인데 뭐 모래에 있는 그또 수만큼의 또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비유하시는 거는 엄청나다, 많다는 거를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심다 세존. 그래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열애실지. 이 아무리 이 굉장히 우주 같은 이 넓은 이 국토가 있다고 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있는 마음을 열애께서는 실제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에 아까 뭐 눈에 대해서 나왔지만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허공 자체를 부처님 눈이라고 상상을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허공이 부처님 눈인 것처럼 이 허공성에 뭐 지구, 뭐 수금지와 목독 천해명 이렇게 아무리 뭐 그런 별들이 다 있고 해도 이 허공 속에 다그 별들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이 우주, 이 엄청난 넓은 이 국토 중에 소유 중생 있는 모든 생명체의 마음을 다 알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설제신 개입이심 심영위심. 열애가 말씀하신 이 마음이란 거는 마음이 아니고 이름하여 마음이다. A는 A가 아니고 이름하여 A일 뿐이다.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다른 틀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이 그 넓은 이 불안으로 모두 갖추신 걸로 낱낱들이 다 중생들이 쓰는 마음을 아시지만 이게 말로 표현해서 마음이라는 거지 또 마음이라는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이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 등 현재신 불가 등 미래신 불가 등.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가질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가질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가질 수 없다. 마음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내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고 현재는 현재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만 또 말하는 순간에 바로 또 과거로 흘러가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가 없고 지나간 것을 붙잡을 수가 없다. 아, 노래 생각이 또 나네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걱정 말아요 그대. 아, 처음에 전인권이 불렀다가 전인권 씨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적 씨인가? 그 드라마 응답하라에서 불렀었죠.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과거심 불가득이죠. 지금 순간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과거에 집착해도 안 되고 또 미래를 먼저 걱정해도 부질없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항상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여기와 또 현재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늘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죠. 그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티벳 속담에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재밌는 속담이죠. 우리는 모든 생각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 한 생각이 고통이 됩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 내가 해야 될 생각들은 해야겠죠. 당연히 공부할 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또 내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은 번뇌와 고민입니다. 그런 것들은 버려야겠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과 관련된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것만 따로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